무작위로 희귀 유물 하나를 획득합니다. 맹고. 야, 이득 봤다. 개이득 봤다. 엘리트 많이 잡자. 어서오세요. 예비 빨리 잡아야겠네. 예비, 어이 세상에. 뭐야 이게. 공포? 공포 나오면은 반대돈 주로 돼. 흠흠. 예비만 얼른 강화하면 되겠다. 튕겨내기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나중에 넣을까? 여기서 뭘 지우고 뭘 넣어야 되지? 지울 거 없지 않나 사실상. 파워카드만 넣으면 완성되는 거 아니야. 정밀암시. 아귀 저금통. 몸풀기. 무한의 능지. 근전이 필요하긴 할 텐데, 지금 넣을까? 근전은 파란 카드라서 안 넣었다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뭘 해도 답이 없네.
전등. 예비하고 반사신경만 강화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카카. 돌리기가 조금 힘들군. 아이고, 구슬주머니까지. 어서오세요. 구슬주머니 먹으면은, 갓방. 아. 와. 어하니 마무리 개새겼네. 달팽이. 달팽이. 마무리 참기. 첫 턴에 핸드 터지는 게 사실 더 낫네, 지금 상황에서는. 원턴 킬 되나? 연금 소주 귀신인가? 아이, 나 또 이런 것만 나오냐. 아니 뭐 제일 필요 없는 유물만 골라서 나왔네. 걸을까 그냥? 어차피 첫 턴 킬인데 구렁반도 필요 없는데. 걸은다. 첫 턴에 드루 감소되는 구렁반.
아니, 제거 슬봇 쓸 때는 되게 잘 뜨네. 제비 씌워버리게. 크신 포션. 아이고, 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비 줄까? 아유. 어서오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퇴근이라니. 교활 암 포션. 스네코의 해골. 스네골이 왜 나와? 근무 중. 어, 다 썼네. 마무리로 잡을 수 있겠네. 아예 그냥 다 털고 마무리나 쓰는 게. 유령이나 모면서 가야겠다. 태구 부적. 유령사입니다. 어, 진짜 유령이다. 심장 내턴킬 할 거니까 들고 가야지. 별? 염주. 영원한 고통 미션 흥미롭네요. 꿀잼을 위해서 중과로도 고통 받아주세요. 아이고, 린님,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통이요. 으흑,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아, 광기 받을까 그냥? 불에서 강화할 것도 없는데. 잔상입니다만. 상특 개시의 마무리 부분.
발 돌릴 필요 없어. 유령의 형상이 끝나기 전에 아 비비움을 줘봐. 복금이 아싸 포션 벨트 개꿀 미라손도 개꿀 어서오세요. 아니 뭐 제비만 발돌림 먹냐? 아 발돌림이랑 광기 먹냐? 광기 지원자 다 먹네. 어서 오세요. 잔상 마렵다. 계산된 도박? 잔상이나 주십시오. 빙빙이 옷 입고 있다. 연구도 나왔어. 고개 강화도 좀 해놓고 싶은데 포션은 이렇게 들고 갈까? 아니면은 엔트로피를 버릴까? 엔트로피 들고 가는 게 낫겠지. 길 이거밖에 안 나와?
잡을 수 있나 없나? 12딜 못 잡네. 딱 봐도 아 잠깐만 핑핑색 핑핑 핑 주관란은 7시나 뭐 앞뒤로일 겁니다. 아 살 거 또 있나? 잉크병 병크 병크잉 괜전 하나 더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딱히 카카털이나 살까? 카카털보다 잉크병이 낫겠지. 강정 결전의 시간이 도래했다. 하, 안 돼. 아, 티샤가 왜 나와? 티샤 버릴까, 그냥? 아, 뭐, 경쾌하니까, 뭐. 딱히 필요한 포션이 없네. 아, 몇 개나 쓰지? 연고 몇 개 쓰지? 양심이 시험 받고 있습니다. 허다 무적에 꼬라 박으면 되죠. 한 천 개만 이러다가 실수로 연구 없애는 거 아니야. 방송할 때까지 되니까 연봉 카드 한 장에 100원이라니 세상에. 50개 안 넘는다고. 아 잠깐 갑자기 양심이 갑자기 아픈 양심. 50개만 써야겠구만.
양심의 압박이 들어와서. 더 해도 된다고요? 더 해도 된대. 아, 더 해도 된다. 더 해도 되니까 천 개만 더 하자. 양심에 질리니까 천 개 정도. 아, 약화 걸려있으니까 양심이 덜 질리네. 팀장님 약화 감사합니다. 아직 이 숫자가 남아있으면 양심이 안 질려. 아, 팅샷 괜히 먹었어. 아, 팅샷 왜 먹었지? 내 양심 쉴드가 딱 끼고 있어. 안 돼, 양심 실드 다 깎였어.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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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팅샤의 목, 팅샤, 팅샤의 목, 이건 팅샤의 목이다. 팅샤가 이만큼은 먹은 것 같아. 아, 이거 맞다. 깨시가 너무 시게 때린다. 아니 깨시, 아니 체력이 왜 107밖에 안 남았어? 야,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는, 어? 아 200개를 채울 거야. 잠깐만, 6 곱하기 어? 200 하면 몇이야? 200 나누기 6 하면 몇이야? 30, 33? 34? 34 장만 쓰자. 하나, 둘. 이거 은근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써지네. 아닌가? 내 양심이 무뎌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써지는 것 같진 않은데.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잠깐만, 이거 가려, 이거, 잠깐만. 양심 쿠션. 가려, 가려, 가려. 내 양심 블라인드. 이 정도면 너무 갈, 아, 다 쓸 뻔했네. 어우씨, 큰일 났다. 아, 이것도 재밌네. 빨리 뭔가 화제를 돌려든. 마무리를 쓰는 척 하면서 재빠르게 연구를 턴 다음에 이제 마무리 쓰는 척 하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마무리 스택에서 얼마나 썼는지 좀 나오는구나. 핸드 털고 턴 넘어가자. 먹을까? 양심 포션? 양심 포션. 그래, 양심을 위해. 이제 남은 것만 다 까면 된다. 양심 회복 포션. 이게 그 다크소울에서 인간성 돌아오는 그런 아이템인가? 휴머니티 리스토어. 이제 와서 양심을 찾는 당신 진정 사람이십니까? 양심 없을 무고해요. 흑. 찔린다 내 양심. 잠깐 이거 쓰면 안 되지. 자, 양심 쿠션은 모습을 드러내주세요. 짠! 98! 차마 100개는 못 넘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빼면은 이제 93. 이거 쓰면 94. 94. 양심 냉장고 같구만 이거. 더럽다니. 진짜 더럽다는 소리 들을 바에야 한 200개 쓸걸. 아깝다. 한 200개 쓰고 더럽다는 소리 들어야 좀 균형이 맞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러운 중과로 반올림해서 100개 인정합니다. 아이고 포아오님 감사합니다. 아, 만원 내면은 더럽다고 해도 돼. 아, 더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만원 벌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